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AI를 배우자입니다. 좀 강하게 말하자면 AI 문맹에서 탈출하자. 저요, 서양화가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평생을 그림을 그렸으니까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새 작품, 새 이미지, 새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소재가 늘 필요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친구가 500명? 아니에요. 5,000명이에요. 게다가 뉴욕 뭐 컨템프리 아트 멤버 이래 가지고 뉴욕에 있는 미술 협회에 가입도 했고요. 또 유럽도 가입했고요. 남미도 가입했고요. 뭐 아프리카도 가입했고요. 이탈리아도 가입했고요. 프랑스도 가입했고 전 세계 화가들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살짝살짝 변형시키고 또 나름대로 어레인지 해가지고 내가 다시 창작을 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앞서가서 그런가 요 얼마 전에 이제 압구정동에서 이제 개인전을 했을 때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아무리 그림을 많이 봐도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하다가 제가 AI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똑바로 안 보이는가 봐요. 또 약간 반대 방향으로 보이죠? 제가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챗GPT라는 거를 다운받으세요. 챗GPT. 아주 간단해요. 요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다운받으면 벌써 문맹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AI 문맹. 문맹이라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AI라는 이 영어 기사가 들어가, 영어 말이 들어가 있는 기사가 한 군데, 다섯 개 내지 열 군데가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제가 그래서 AI를 도전해보자 이래가지고 AI를 배워가지고 AI에서 가르쳐주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불과 10초 내지 20초 만에 새 그림을 그려줍니다. 제가 이제 이미지를 올려놓을게요. AI가 그려준 거고.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가,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요. 거기에 보면 챗 GPT 다운받으면요, 헤드폰이 모양이 보여요. 그거를 똑 누르고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정물화를 그리고 싶어. 해바라기 두 송이, 장미꽃 한 송이, 또 돼지꽃 다섯 개, 이래가지고 예쁜 정물화를 그려줘. 꽃병은 보라색 톤으로다 해가지고 무늬가 살짝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닥에도 꽃잎이 몇개 떨어져 있는가 그려줘. 이러면은, 아유, 10초, 빠르면 10초, 늦으면 20초 안에 그려줍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잖아요. 다 그려놓고 이제 그 챗GPT가 AI가 묻습니다. 이 그림이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오면 다시 또 눌러요.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쁜 참 해바라기 한 송이를 더 그리고 또 배경 바탕을 터치로 붓터치 있잖아요. 그 사진처럼 이렇게 매일 말끔하게 그리지 말고 붓터치, 헤비터치, 이 프랑스 화가 루오가 그린 야수파석적인 아주 그냥 큰 터치의 그림으로 다시 그려줘. 그럼 막 이렇게 된 그림을 그려줘요. 진짜 예술 작품 같아. 그래서 이 AI가 여러모로 필요한 그런 시대의 새로운 기기라고 할까요? 우리 그 가르쳐준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면 비서래요, 비서. 사실은 뭐 하나 궁금하잖아요. 그럼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창에다가 그걸 쳐고 기다리면 뭐그 비슷한 말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명령 내리잖아요. 그럼 전 세계 인터넷,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에서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영어로 질문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어. 천지개벽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요즘에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뭐 영화도 만들 수 있고요, 시나리오도 만들 수 있고요, 소설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음악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불과 문맹자에서 탈출한 지한달 만에 지능단체 연합이라는 그 아주
대한민국의 단체장들만 모인 자리에서 한 60명이 왔는데 걔가 거기서 뻔뻔스럽게 AI 문맹 탈출 한 달 이래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세상에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걸 그동안 몰랐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려 직업전문학교라고 노량진에 있어요. 거기서 제 1기예요. AI 교육 시니어 교육부 안에서 1기예요. 첫 반인데 2기는 좀 더 심화 반으로 좀 더 전문적인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또 다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거 있잖아요. 챗 GPT 다운 받아가지고 열기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헤드폰에다가 서양어가 김수영을 얘기해줘 알려줘 이러면 쫙쫙쫙쫙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아까 얘기한 좀 더 그림 그리기는 한 달에 29,000원을 또 주고 새로 다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이 작사 작곡하기도 돈을 또 더 줘야 되고 아까 얘기한 배호님 내가 배호 단체장이잖아요. 배호협회 회장이잖아요. 배호협회의 정모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셋째 주 토요일날 오후 5시에 삼각지 합니다. 회비는 3만원이고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실버문화의 선구자 전국 배호협회에 오셔가지고 즐거운 합창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니까 꼭 오십시오. 회비 3만원이면 아주 음식 먹고 저녁값밖에 안 되니까 오셔가지고 즐겨주세요. 이런 거를 배호님 얼굴로다가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만큼 재밌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첫 스타트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챗 GTP 플레이스토어에서 눌러가지고 요거 그대로 치세요. 챗 GTP 하면은 나오거든요. 이거는 돈이 안 들어가요. 처음에는 설치 무료 그 다음에 열기 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헤드폰에다가 궁금한 거 적으세요. 서양화가 김수영 누구인지 알려줘. 그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래서 제가 어제 직능연합단체 60여 단체장님께서 오셨는데 거기서 감히 AI 문맹 탈출기 한 달 이래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막 박수가 나왔어요. 그거 영상 보여드릴게 보시고요. 제가 미리 올려드렸지만 챗GPT에서 그림 그리기 실험을 한 것 몇 장을 보여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지식과 교양이 넘치는 TV 배호 구독자 방장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오늘 모닝톡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AI 문맹자였습니다. 한 달 뒤에 그 문맹을 탈피하고 꽤 괜찮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천지개벽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천지소벽 정도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세상을 열심히 배웠는데 신문에나 아니면 텔레비전, 매스컴에 보면 맨날 AI 뭐 영어로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는데 정 선생님께서 저한테 문자로 AI 교육이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하는데 그거 저 교수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뭐 좀 알아야지 어디 가서 애들한테도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신청을 하고 6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이제 마지막 불과 4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서양 화가예요. 뭐라고 할까, 뭐 오랜 옛날에 태어나자마자 기저귀에 있다가 아주 수채화를 멋있게 그리는 그 태어나자마자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평생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용산에 있는 작은 화랑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평생을 그림을 그리니까 화가들은 같은 소재를 계속 그리면 안 되잖아요. 매번 그릴 때마다 소재를 바꾸고 모티브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화가들과 많은 유대를 가졌어요. 전 세계에 있는 화가들 협회에도 가입을 해가지고 많은 그림을 보고 뺏기고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나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거를 터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 보이시죠? 마루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저는 이제 저런 그림 하나 그리려면 뭐 이게 저 그림을 그릴 때는 벌써 4번 정도 변화를 가졌어요. 가령 해바라기가 있는 꽃병은 푸른색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빛이 오고 오른쪽에 있는 어둠이 있고 또 히비 터치 그냥 얌전하게 사진처럼 그리지 말고 강한 터치의 그림을 정물화를 그려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렇게 잘 그렸어요. 근데 저것뿐 아니라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가 벌써 12년째고 유튜브 영상을 2200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도 이게 조금씩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변화를 갖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데 제가 이 첫 번 배워가지고 우리 편 선생님한테 아주 그냥 큰 덕을 받습니다. 수강료를 첫 번에 대박 뽑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림을 그날 밤새워서 내가 60개를 그렸습니다. 말로 수정을 해가지고 헤비 터치 왼쪽에 빛이 나오게 오른쪽에 저희가 바닥에 꽃이 좀 떨어지게 자연스럽게 또 그다음에 색깔이 컬러풀하게 현대인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그림을 그려줘 이래가지고 바꾸고 바꾸고 그랬죠. 64개를 그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또 네이버 영상 편집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0개를 자막을 넣고 음악 배경을 넣고 이래가지고 했더니 아 글쎄 LA에 사는 그 페이스북 친구가 아 이거 얼마냐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와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꽤 괜찮은 일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그게 3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세요. 10호짜리인데 그러면 한 240불, 230불 정도 계산해보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송료가 한 6, 7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50불입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니 그 은행 뭐 무슨 번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적어가지고 LA에 있는 우리은행에 입금해면은 내가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엊그제 보내줬습니다. 통장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 AI 문맹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저 죽으라고 그리는데 이틀 만에 하나 그리는데 10초 만에 하나 그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저렴한 값에 대량으로 한번 팔아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삼각지에서 활용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 아시죠?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삼각지에 있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이제 회장으로 한 20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회원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한 4,000명 이상이 돼요. 그런데 매월 안내 문자를 보내는데 카톡으로 뭐 단톡방에서 올리고 카톡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10개밖에 못 올려요. 안내문을. 아 너무 힘들어. 보낼 때마다 한 300개 이상을 보내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아 이게 그 LA에 있는 분이 구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두 번 이제 세 번을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돼지꽃도 넣고 해바라기도 넣고 장미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라색 톤으로 다 그려줘 이래가지고 이제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터치를 좀 강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그리라 그래서 이건데 첫 번 팔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안내문을 보냈는데 뭐 맨날 저기 뭐 늙어 빠진 저 회장님이 보내는 것보다 예쁜 여자를 해가지고
상냥하게 해가지고 미스 코리아 조리가라로 노랑머리에다가 파란 눈에다가 빨간 입술에다가 아주 섹시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안내문 좀 한번 보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제목을 또 미스 배라고 그랬습니다. 배혼입니다서.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 지금 아주 그냥 꿈에 풍덩덩 빠져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그 이거. 2024년 7월 정기모임 안내입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왕년의 인기 가수 배우입니다. 회원 여러분 저를 잊지 않으셨지요? 전국 배우협회에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애청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7월달 배우협회 정기모임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님이 돌아가신 지가 53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세대 중장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시대에 지금은 뭐, 저기, 가요 톱텐에 다섯 번만 나오면 이제 그게 1등에서 내려가는데, 그 당시에는 23주 동안 1등을 한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가수예요. 돌아가신 지가 53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에다가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 안내문을 해가지고 생성된 배우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우리 배우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죽은 게 아쉽고 배우님을 그리워하는 배우 팬들이 아니겠습니까?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삼각지에서 만납니다. 우리들은. 그래가지고 한 30, 40명이 와가지고 배우 노래도 부르고 합창도 하고 또 배우 이 모창 대회도 하고 이렇게 그 실버들의 그 뭐라 그럴까 뭐 사랑방이라고 할까요? 즐거운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배우님 얼굴을 가지고서 배우님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 모임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배우 팬들이 막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고 막 밤에 12시에 또 전화가 왔어. 뭐 외국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 불과 한 달 만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AI 문맹자에서 탈출해가지고 우리 그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하에서 이렇게 돈벌이도 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